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계의 원로이자 체육계의 원로이신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님을 모시고 시국과 체육계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 회장님이 오늘 처음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회장님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정치계에 투신해서 평민당, 민주당 등 주로 야당 정치인으로서 11대부터 14대까지 대리 4선의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정치와 절연하고 체육계 및 IT 업계에 투신해서 대한 롤러 스포츠 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고문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화이트 해커를 길러내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으로 한국 해커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과 고려대 특임교수 등 수많은 사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계시고요. 내 인생의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다를 비롯해서 10여 개나 저서도 갖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영신 TV 시청자님들께 간략히 인사 말씀 드려주시죠. 오늘 특히 엘리트들이 시청하고 있는 고영신 TV에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한 것만으로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회장님은 이제는 뭐 정치적으로는 절연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선론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 계속 정치를 했다면은 대권에 진즉 도전하셨을 텐데 정치적으로 딱 끊고 지금은 체육계 쪽에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최근 이렇게 전국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소회가 있으실 텐데 어떤가요? 지금 너무 전국이 우리 대치 상태를 하고 고 있으니까요. 박사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마음이 막힙니다. 다만 저는 정치하고 일찍이 마라톤을 통해서 마약을 끊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을 되돌아보면 과연 이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또한 법치가 정의가 살아 있는가 하는 회의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정치를 보는 눈이 좀 즐겁게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치를 안 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마약이라고 마약, 그러는데 그 끊었어요. 마약을 어떻게 끊었습니까? 정말 정치하시는 분, 저도 정치부 기자를 평생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판을 떠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겪으면서 서울에서 출마를 제가 두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마할 때 저는 열정적으로 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결과가 결국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뭔가 내가 잘못이 있구나. 그렇다면 저 같은 입장은 정계를 떠나주는 것이 국민에게 또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주변에서 마라톤 하게 되면 건강하고 건강하다 보면 언젠가는 보람된 일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동안 후배가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 그럴 만하구나 해서 한강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300m 달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마라톤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뭐 독도 수호 마라톤 대회도 뭐 이렇게 사실은 만들어가지고 매년 개최하고 있고 인천에서 부산 가덕도 쪽 아닙니까? 한 1000km도 달리시고 또 제주도에서 울트라 마라톤 대회인가요? 그 100km도 달리시고 그러셨죠? 대단하시네요. 마라톤을 시작할 때 한 300m 뛰니까 숨이 차가지고 뛸 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을 늘리고 해서 한강변에 새벽에 때에 따라서는 오후에 여러 차례 반복을 계속 하면서 7개월 만에 스포츠 서울 마라톤의 풀코스를 42.19km 완주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국회의원 네 번 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라톤 중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마라톤 대회가 어디가 있는가 하고 찾아다녔죠. 찾아다녀 보면 유준상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옛날 그 국회의원 했던 사람인데 저기 달릴 수 있을까 했는데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신문 또 무슨 여러 가지 신문에서 이름 한 줄씩 써주더라고요. 이게 살아있구나 하는 걸 좀 알리는 기회가 돼서 그것이 좀 맛이 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독도 수호 마라톤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금년까지 했으면 13회인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9년도에 제가 제주도에 울트라 마라톤 대회 100km를 뛰었습니다. 왜 뛰었냐? 울트라 마라톤 연맹 회원들이 마라톤 연맹 명예회장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0km도 안 뛰고 무슨 명예회장 하느냐. 저는 절대 100km를 뛰고 나면 명예회장을 수락하겠다 해서 제가 약속을 지켜서 제주도에 100km 완주하고 난 다음 명예회장을 수락해서 지금까지 명예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누가 보면 마치 마라톤 매니아처럼 알려져 있지만 아마 마라톤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그렇죠. 지닐 수 없고 제 친구들도 많이 지금 쉬고 있고 또 하늘나라에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50대 체력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과찬이시고 저는 요즘 매일 5km 정도는 걷고 뛰고 합니다. 그러면 체육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 회장 하면은 많은 시청자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정치인으로 그렇게 인식이 그렇죠. 많은데 사실은 유준상 회장님은 스포츠계에 오히려 더 지금 정치하고 절연하고는 많은 역할과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이제 정치인으로 알지.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구, 대학교 때 유도. 그리고 유도 5단이시죠. 저희 형님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 때 고등학교 개인전에서 우승했던 사람입니다. 제 친동생은 또 필드하키 대표 선수고요. 그래서 그러셨네요. 저희들 집안이 좀 저희 삼촌도 배구 선수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피가 좀 같을까? 나 그래서 좀 좋아합니다. 지금 체육계 경력도 누구 못지않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체육계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74년 양정모 선수가 몬트리올 때 금메달 딸 당시에 제가 74년도에 레슬링협회 이사로서 국가대표 전지훈련 단장을 맡은 것이 체육계와 인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해동유조 주식회사 대표 이사로서 유류수송을 했는데 꽤 그때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돈을 많이 번 덕분에
81년도에 제가 11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줬죠. 예, 그때 제가, 젊은 나이에 제가 들어오셨죠. 사업을 한지 잘 모릅니다. 예. 또 회사 생활도 했어요. 그때 대농구로. 예, 예. 그때 당시에 금성방직, 태평방직, 뭐 큰 10여 개 있는 그룹에 제가 모범사원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회사 생활한지도 모르고 기업에 운영한 줄 잘 모르고 아 유준상 저 사람은 국회의원 했던 옛날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는 데는 제가 이렇게 고영신 TV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 대단히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지금 큰 협회만 하더라도 대한 롤러 스포츠 연맹 회장을 두 번 했습니다. 8년을 하셨죠. 예. 14대, 15대 예. 예, 놀라스포츠 연맹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 또 요트협회 회장을 하시고 그 요트협회 회장 되는 건 아주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어쨌든 예, 지금 요트협회도 예, 예.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 해결해 내셨잖아요. 뭐 밀린 임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상금 문제 등 있는 것들도 1년여 만에 지금 싹 해결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건 뭐 회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제 노력을 해서 주변들의 도움을 받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시청자님들이 왜 저분이 갑자기 나오셨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내년 1월 18일에 대한체육회장 선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유 회장님도 대한체육회장 출사표를 던진 상태이시죠. 뭐 출사표를 던진 상태지만 정식적으로 출마 기자회견은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출마를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약속한 거는 17개 시도를 직접 제가 방문해가지고 체육계의 현안이 무엇인가 한국 체육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지도자가 갖고 있는 생각 선수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동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예. 또 언론계에서 본 대한체육의 문제점은 뭔가 이런 것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를 예. 전부 지금 돌고 계시는 거군요. 예, 완전히 돌진 않았고 몇 개 남았습니다. 몇 지역 남았는데 그 지역을 다 돌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대한체육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예. 비전이 뭔가 철학이 뭔가 그 정책이 뭔가를 가다듬어 가지고 제가 기자회견을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체육회장이라고 하면은 관련 종목단체만도 70개가 넘는 체육계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체육대통령이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 있고 KOC 위원뿐만 아니라 IOC 위원까지도 겸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체육계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러이러한 자격 요건이랄까 뭐 무슨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체육회장을 하셨습니다만은 좀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도 있고 아쉬운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체육회장이면 이런 경력과 이런 인품과 이런 능력은 있어야겠다 뭐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고 박사님께서 체육회장에 대한 덕목이라든지 체육회장에 대한 그 역할 네.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대한체육회장은 어떻게 보면 1920년 예. 조선체육회가 발족된 이래 예. 역대 회장님의 면면을 보면 몽향 여운영 선생으로부터 예. 시작해서 가깝게는 민관식 이철승 선생 그리고 김은영 의원 그리고 이현택 장관 그리고 김정길 장관 그리고 체육회에 가깝게는 김정행 총장 여기까지 상당히 지도력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 포지션이
확실한 분들이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예, 그분들이 선수들과 소위 지도자와 체육단체를 후원하는 네. 예, 사람들의 협력, 네. 협력을 해가지고 결국 대한민국 체육이 100년 동안 세계 강국으로 우뚝 솟았고 또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100년을 끌고 가야 될 체육회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제 나름대로 좀 이런 여건을 갖췄으면 좋겠지 않냐 하는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뭐라 해도 능력입니다. 예. 그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 두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모랄리티. 예. 예. 소위 기업인은 기업의 윤리에 맞게끔 철저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던 분. 예, 예. 정치인이라면 또 공직자라면 예. 또한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기타의 법률의 입법사항이 없었던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애국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체육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애체심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소위 그 지도자의 가장 필요한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통은 정부와 대정부와 그다음에 국회와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국제적인 체육기구와 그다음에 종목단체 그리고 일반 그 지역에 있는 체육인들 예. 일반 그 학교 체육하신 분들 생활 체육하신 분들 그리고 노인 체육하신 분들 여성 체육하신 이 많은 분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 특히 정부하고 소통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하는 그런 소통 능력 그래서 제가 AMPC라고 했습니다. 줄여서. Ability, Morality, Patriotism, Communication. 아, 예. 제가 좀 얘기한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뭐 체육회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네 가지에 가까운 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겁니다. 근데 이제 17개 시도를 돌면서 체육계 인사 또 각계 인사들을 만나왔고 또 지금 대한체육회가 체육 100년을 지금 맞는 올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100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청취를 하셨을 텐데 뭐 주로 문제점은 뭐고 이러이러한 분은 이러이러한 점을 좀 개선해 나가고 어떤 이러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제일 자주 얘기하는 얘기는 그토록 그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피땀 흘려서 국민들이 희망을 잃을 때 용기를 주고 국위를 선양했던 선수들이 예. 소위 그 인권 탄압이라든지 또한 폭행이라든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예. 있을 때 국민들이 이제 아주 거기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되는데 누가 책임진 사람이 없다. 왜 책임진 사람도 없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선수층도 아주 굉장히 열버지고 있는데 체육선수를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소위 실업팀을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더 이상 골치 아프게 못하겠다 해서 실업팀을 해체하는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내년 후반부쯤 되면 그 해체가 가소가 되리라는 얘기를 체육회를 방문할 때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지도자와 소위 선수들이 또 잘 진행하다가 메달리스트들이 이제 리타이어하면 일자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은퇴자들이 은퇴했을 때 예.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주면 좋겠고, 또한 생활체육은 체육회가,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하기 전에는 생활체육회를 잘 운영해 왔다,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2016년 통합이 된 이후에 오히려 생활체육을 완전히 막 버림받은 것처럼, 소외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불만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 아울러서 앞으로 새롭게 막 체육회의 수장이 막 결정이 된다면 그 새로운 집행부가 현안에 대해서 철저하니 깊게 고민하고 아주 연구를 해서 실천하는 정책을 내놓고 공감을 얻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계에서 여러 가지 고질적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렇죠. 있거든요. 뭐, 저, 얼마 전에도 경주시청의 트라이애슬로팀, 예. 우리 뭐잘 아는, 최숙현. 예. 예, 최숙현. 최숙현 선수가 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했고, 많죠. 또 그렇죠. 도박이라든가, 뭐, 음주운전, 음주, 운전 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만 하고 굴로 나중에 책임지는 보면 사람이 없어요. 다시 원위치가 아니, 돼버려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장이 그래도 없고. 그 책임을 막 지고 자리를 물러났는데, 대한체육회는 회장과 사무총장 등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하더라고요. 체육회장이 새롭게 들어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처방책을 좀 내놔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면, 그러니까 체육계를 떠나면은 생활고고에 시달리는 그럼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네. 복지 제도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아무튼 은퇴한 선수들 또 현재 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막 정부에서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되고, 체육회에서도 이제 그 금메달을 따게 되면 이제 연금을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 따는 것하고 여러 가지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정적으로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지금 근절시키는 방법은 무슨 TF팀 만들어서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자의 인권센터 및 체육인들, 선수들에 대한 인성교육, 예, 그게 필요한. 바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는 전남 장역의 체육인 무슨 교육센터도 만들고 있지만, 저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진촌은 선수의 훈련 강화를 하는 곳이라면, 지금 여기 있는 그 태릉 선수촌 같은 데를 좀더100% 활용해 가지고 인성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은 해상에 대한 그런 스포츠 종목은 부산이나 여수 같은데, 그리고 동계 올림픽은 예를 들면 그 동계 종목은 강원도에, 이렇게 해서 분산해 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말로 할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나는 스포츠는 메달 뭐 지상주의랄까? 올림픽이든 아시안 게임이든 매달 지상주의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가면은 그에 걸맞는 건강과 복지를 위한 스포츠. 이 모든 국민들이 같이 즐기는 그런 스포츠가 돼야지 옛날 뭐 어려울 때 우리가 메달 따고 뭐 해가지고 이 메디하고 뭐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한국 체육이 메달 박스로 많은 국위 선양도 시켰고, 이제는 한국을 무슨 체육 메달로 피할 안트라도 예, 이미 그러니까요. 우리는 K 방역으로 또 상당히 그 국가에
위신도 살렸고 고기를 선양시켰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확진 숫자가 늘어나서 걱정은 됩니다만은 K-팝이 그 얼마나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메달의 지상주의만 급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 체육이 선수와 이런 것의 체육만이 아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요. 스포츠를 통해서 전 국민이 건강해지고 그렇다 보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고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이 건강해지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흔히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화를 통한 한국이 세계 스포츠의 선도 국가가 돼야 된다. 바로 그 점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스포츠 행정이랄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늘 우리 회장님은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육청의 신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에는 뭐 체육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제 문체부 산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뭐 부까지는 아니라도 청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좀 체육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체육회장을 출마를 고심하면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이 지금의 대한체육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위 몇 사람의 직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대로 흩어져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체육, 여성가족부, 복지부, 국방부 등에 이렇게 전부 분산되어 있는 체육행정을 하나로 소위 묶어서 일관되게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고 정부의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고 또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투명하게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직무를 볼수 있도록 체육청 신설을 저는 추진할 것을 이미 공약으로 밝힌 바 그러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청을 통해서 스포츠 과학화 문제라든가 뭐 체육회가 또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제 그런 스포츠 각종 기구와의 교류도 활발히 하는 스포츠 외교도 지금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거의 2020년도 한국 스포츠는 스포츠 외교가 전무한 상태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스포츠 외교는 지금 대한체육회가 안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스포츠 외교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시키고 또 외교의 역량을 넓히고 그럼으로써 스포츠라는 게 소위 적국하고도 오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점에서 이제 체육 전문가 중에 스포츠를 애교를 전무하는 사람들의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부터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과연 대한체육회의 수장이나 다른 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새로운 수장은 전문가 중심으로, 스포츠 애교는 애교, 생활체육은 체육, 전문체육은 체육, 이런 학교체육은 학교체육, 그리고 이제 재정 분야, 그리고 이제 정책을 만드는 분야, 이런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켜서 전문가 중심으로 아마 운영을 해 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내년 도쿄 올림픽도 개최는 한다고 하지만 과연 열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스포츠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지금 각종 대회도 대부분 열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그거는 지금 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 전공 과목입니다. 그래요? 4차 산업 혁명이란 것이 AI, 블록체인,
그리고 클라우드,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그리고 빅데이터 네. 이런 건데 실제는 몇 개월 전에 이미 한국 디지털 스포츠 연합이라는 것을 창립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면 언택트의 소위 체육을 할 거냐. 예를 들면 막 훌라후프, 그다음에 달리기, 예. 걷기,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앱으로 예. 만들어 가지고 그 앱을 통해서 이제 하는 그 운동 양의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예. 배상을 주는 예. 해주는 보상해 주는 예. 보상해 주는 이 제도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운동해서 즐겁고 그리고 자기가 운동한 만큼 또 인센티브를 받고 그럼 정부는 어떠냐? 정부는 정부대로 국가가 부담해야 될 의료비를 절약하고 그리고 또 산업적인 측면 어떠냐? 이 업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되고 그리고 산업이 발전되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이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디지털 스포츠 연합 대표로서 예. 인공지능 전문가들, 빅데이터 전문가들, 중소기업 전문가들, 그리고 정무적 판단이 좋은 아주 언론인들 이런 분들하고 합쳐서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고 박사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체육회하고 문체부 간에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것 하나가 문체부는 지금 대한체육회와 KOC 좀 분리해라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제적으로 보면 IOC하고 NOC하고 뭐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KOC, 우리는 지금 통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분리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냐 통합이냐는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건 아니고 지금까지 통합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과정이 깁니다. 네. 그래서 2016년도에도 통합이냐 반대냐는 분리냐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던 결과 그래도 일단 통합으로 왔는데 지금 이제 통합이냐 분리냐는 문제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 끝나고 통합의 장단점, 분리에 대한 장단점을 해서 그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분리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지금 체육회장에 내년 1월 28일 날 선출하는 거기에 아직 공식적으로 출사표는 던지지 않으셨지만 제가 사실상 던질 애정으로 네. 계시니까 네. 우리 경쟁 후보든 또 아니면 전국 체육인이든 또 국내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마무리로 이렇게 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체육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를 호기로 전환시켜야 될 막중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 자신이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기업인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사이버의 리더들을 양성하는 교육인을 한 사람으로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체육을 한 단계 높여서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화를 통해서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굳이 얘기한다면 4.0 시대의 한국 체육의 4.0 시대의 시대 구현의 앞장을 서겠습니다. 많은 그 이해와 성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진상 대한요트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체육계 또 스포츠계의 여러 현안들을 소상하니 설명도 하시고 또 본인의 구상도 밝혀주셨습니다. 유 회장님이 앞으로도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